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12일 업데이트로 일명 골드 던전 베일의 황금섬이 13층까지 확장될 예정입니다. 가가부에서 골드는 디렉터 고민으로 부족한 재화 중 하나인데요. 하루라도 빨리 고층을 클리어해서 이를 보상을 늘려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섬 6층에서 10층의 심의 미미계 핵심은 응급치료 스킬을 차단할 수 있는 상태 이상입니다. 기절, 공포, 빈결, 넉백에는 면역이라 기절폭탄은 듣지 않고요. 추천하는 영웅은 아바리스와 마검사입니다. 아바리스의 메인 스킬 왜곡된 교리 설파로 혼란을, 서브 스킬 부정한 징수로 마나를 강탈할 수 있어서 좋고, 마검사는 메인 스킬 봉주도로 침묵을, 서브 스킬 사악한 일격으로 방어력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공략에는 한 명만 있으면 되고 또한 많이 육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킬 사용 타이밍은 스킬 사용 직후 힐스택이 보였을 때 즉시 사용하면 회복 1틱 이하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스팅으로는 기원 무기에 영역 슈발츠를 가져가면 기본 공격 시 25% 확률로 마나를 감소시켜서 스킬 발동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응급치료를 차단했는데도 딜 부족이 뜬다면 파티원의 딜량 상승을 높이기 위한 버퍼나 반각 딜러를 넣게 되는데, 이때 추천할 만한 것은 여러 기록 콘텐츠에서 자주 보이는 라몬입니다. 라몬은 태생 이성 영웅이라 성장이 비교적 쉬운 편이고 메인 스킬 약탈이다를 통해 아군 전체 공격력과 치명타 확률을 상승시키고 기본 공격으로 물리 저항을 3%씩 최대 5번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 풀 초월 시에는 아예 적이 받는 피해량을 15%까지 증가시키므로 황금섬뿐만 아니라 보스를 상대로 높은 딜량을 뽑아내는 콘텐츠에서 자주 기용됩니다. 이 밖에 딜러진의 경우 자신이 키운 최고 딜러를 데려가시면 되는데, 기왕이면 보유한 디버프에 맞는 애들을 데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